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5절부터요. 죄송합니다. 15절부터.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도다. 이는 구원이 유대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지를 내가 아오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한때는 구도자 예배라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미국의 윌로 크리릭이나 새들백 교회나 또 한국의 여러 대형 교회에서 열린 예배 이렇게 얘기를 해서 구도자 예배를 드리는 것들이 한창 유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는 그 구도자 예배가 일어나는 교회가 이제 좀 없죠. 여러분, 구도자라는 말 자체는 돌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돌과 무언지 찾고자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했을 때에 예배는 누가 드리느냐? 크리스찬들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예배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데, 만약 구도자를 그 하나님의 뜻과 도를 찾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모임이라면 그냥 집회라고 해야지 예배라고 말할 수 없죠. 참된 예배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 말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내가 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에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초신자가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에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와서 보는 거죠. 와 봐라. 빌립이 얘기했을 때 정말 와 보는 겁니다.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임재해 주셔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알게 되어지고 거듭나면,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제서야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우리는 보는 겁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면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온전해져야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이 참된 예배가 많이 훼손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배 자리에 엔터테인먼트라 하는 것이 들어와 있어서 하나님이 받아야 할 자리에 우리 인간들의 영광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죠. 박수를 사람이 받기도 하고 사람을 위한 예배가 참 많이 있다는 것. 그런 부분들 안에서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사마리 여인과 통해서 무엇이 회복되어지는가, 예배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배의 참된 예배의 세 가지 요소 정도 담겨져 있습니다. 1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갑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여러분이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생각하면 이 부분은 되게 감추고자 싶었던 그 치부를 드러내게끔 하는 거거든요. 가장 아픈 부분을 찌르는 거예요.
처음 만난 남자, 처음 만난 유대인이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근데 이 여인은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는데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네 말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과거에 다섯 명이 있고 지금도 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너 남편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상태인지 그가 깊이 숨겨놓은 삶에 대한 부분들을 예수님이 터치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신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완전히 이 여인, 사마리아 여인은 그 앞에 계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확 바뀌어지죠. 좀 전까지만 하더라도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그 호칭이 이 부분 앞에 선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 29절에 가게 되면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빌립이 친구 나다네엘을 데리고 왔을 때에 나다네엘이 예수님 앞에 와서 말도 섞이기 전에 예수님께서 나다네엘에게 뭐라 그랬어요? 이는 속에 간사함이 없구나. 나다네엘이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알았다,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한마디가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쫓는 제자가 되어졌던 그 핵심 말 한마디였던 것처럼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마음속에 감추어놓고 가장 힘들었던 부분을 예수님이 끄집어내주시고 터치해주시고 치료하시는 부분들이거든요. 그것이 회복이 되어지자 이 여인은 우리가 뒷부분을 보지만 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낮 12시에 물을 넣기로 왔지만 물동에다 던지고 마을로 내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막 얘기를 하잖아요. 나음을 입으면 부끄러운 거, 아팠던 거, 움츠려 살았던 거, 숨었던 거 거기 다 나오는 거예요. 해방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세무교 성도님들이 예배를 통해서 이런 걸 경험했으면 참 좋겠다. 이게 목회자의 소망입니다. 목회자가 설교하면서 교회를 이끌어 나갈 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감추고 숨어들었던 아픔이 예수님 앞에 치료되고 회복되어진다면 정말 그것만큼 행복한 건 없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성도들이 많지만 목회자의 입장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해 놓아가 보면 여전히 그 아픔을 또 속에 큰 응어리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것을 주님 앞에 처리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처리가 이루어져야 진짜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거든요. 내 마음에 꼭꼭 감췄고 아팠고 힘들어하고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이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이게 해결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예배는 저절로 되어져요. 참된 예배는 저절로 되어져요. 막 하나님을 쥐어짜가지고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막 쥐어짜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거 하지 않아도 돼요. 왜? 하나님이 경험한 거기 때문에 그냥 찬양의 가사 한 구절만 들어도 교회 와서 십자가 한 번만 바라봐도 눈물이 나고 가슴이 터지는 거가 경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한 말씀이 있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 답답함과 응어리와 해결되지 못한 그 부분이 해결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숨은 분이 아니라 감춘 게 아니라 지금 내 안에 만들어져 있는 내 안에 있는 그 응어리들이 그 아픔이 결국 하나님을 보기 보지 못하는 장애물이 있는 거거든요. 담이 이미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허무시는 분이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해결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말을 딱 듣자마자 그 문제가 해결되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그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장 가운데 질문 하나 싹 던져요. 그 질문이 뭐냐, 어떤 질문이냐 그러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본인들은 어디서 예배드리냐,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잖아요. 어디에서 예배드릴 일이 되느냐라고 하는 식으로 예배 가는 걸 물어봐요. 이 말은 어떤 뜻이 있냐 그러면 이 여인에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드리고 싶었던 그 마음이 있음을 볼 수 있었어요. 주님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질문했던 거, 어떤 자기들이 자기 깊은 무엇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예수님 앞에 그것이 해결이 되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걸 질문을 던지죠. 이 산과 이 산이냐 아니면 예루살렘이냐,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 어느 쪽에서 예배를 드려야 참된 예배가 되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어지죠. 그럴 때 2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느니. 아까 말씀이 그때 울컥했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이 산에도 말고 저 산에도 말고. 형식적인 게 아니에요.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우리한테 이미 임한 얘기거든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했던 이 말씀 메시지는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에요. 어디서 예배하느냐, 예배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예배 형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정통적인 것이냐, 열린 예배냐, 형식 현대식이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 형식과 방법은 모든 부분 때문에 바꿔질 수가 있습니다. 한국식의 예배가 있을 수가 있고 호주식의 예배가 있을 수 있고 아프리카식의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각 나라가 드려지는 문화에 따라 드려진 예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예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너희들이 드려지는 게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너네 지금 모르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한 부분을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사마리아의 그 지역에는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통혼 정책을 통해서 여러 민족과 섞여져가지고 혼혈 민족이 됐다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그냥 어떤 민족만 보면 아니라 그들이 드려지는 모든 종교나 모든 문화가 다 섞여진 거예요. 그래지면서 그들이 처음에 알았던 하나님에 대한 것조차도 많이 섞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세오경과 그리고 이방인 신들이 믿었던 신들이 되게 잘 섞여져 있어서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채 제사만 드린다는 거예요. 이것에 짚어주는 겁니다. 하지만 남유다, 즉 유다들이 그동안 드렸던 성전에서 드렸던 제사들이나 그들의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메시지 안에는 유대인들에게는 구약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 전체를 다 갖고 있었어요. 즉 이 말 안에는 너네들 알지 못하는 자에게 예배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드리지만은 잘못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에게서 난다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을 통해서 주셨던 메시지,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진짜 예배가 이루어진다라는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아는 게 중요하느냐? 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는 게 중요하느냐? 우리가 예배하는데 예배하는 대상을 온전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라고 먼저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한 내용이 성령을 통해서 의지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대상이 누구냐?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만나고 만나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누구 앞에 기도하고 누구를 찬양하는지 모르는 예배가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누구를 오늘 만난다고 치면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 내가 말하는 것이나 그 사람에게 하는 태도나 이런 것이 결정되어지는 것이지
전혀 그 사람이 내가 모르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 그러면 그 만남은 별 의미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참된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 안에선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에 대한 대상을 철저히 알아야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안에서 우리 세움교회 온 성도들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님 예, 말씀을 읽으시고 또 기도하시고 꼭 하나님을 제대로 성경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분명히 알고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 앞에 분명히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23절과 24절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된 예배,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누구를 찾으시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영, 성령으로 라고 하는 메시지인데요. 성령의 가이드를 받는 겁니다. 내가 오늘 예배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를 하더라도 내가 제대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깨달게 해주셔야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깨닫는데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어떤 예배들 간에 여러분이 오자마자 앉아서 예배 기도 먼저 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에는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말씀과 찬양 가운데 성령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가이드를 요청하는 기도를 합니다. 영입니다. 진리로 말씀으로 라는 뜻입니다. 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단순한 진리가 아니라 말씀을 가운데 내 말씀 가운데 오셔서 내가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제 그런 마음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라고 한다는 말, 내 머리로 또는 가슴으로라고 말로 되어지는데요. 내가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 영 마음으로 느껴지고 머리로 생각해 주셔서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고 예배해 달라고 그게 예배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나 새벽 예배 또한 드리고 또 영상 주일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예배가 이루어지는데요.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실패가 되어지면 모든 것이 다 실패가 되어집니다. 예배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코비드가 우리를 죽게 하는 거 아닌 게 아니라 코비드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하는 것이 내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은 붙잡으시고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안에 주님과 만나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온 그 하나님에 대한 대상과 내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 날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오늘 하루하루 드려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되려고 우리는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 유아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또 청년부까지 하나님 그들이 같이 모여 드려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영적으로 그들 하나님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